안녕하십니까? SBA 뉴스의 신비입니다. 울면 바로 찾아온다는 사일런스 하피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하피는 우는 아이들에게 찾아가서 억지로 웃게 만든다고 하는데요. 그 모습이 너무 참혹하고 끔찍하다고 합니다. 저희 SBA 뉴스에서는 그 끔찍한 사고를 당한 피해자의 가족과 인터뷰를 할 수 있었는데요. 먼저 그 인터뷰부터 한번 보시죠. 와주셔서 고마워요. 계속 이 상태예요. 의사들도 원인을 모르겠대요. 근데 제 생각엔 귀신이 한 집 같아서. 왜 그렇게 생각한 건지 말해주세요. 엄마랑 제가 현영이만 집에 두고 잠깐 나갔다 왔을 때 현영이는 혼자 창문 앞에 서 있었어요. CCTV를 봐도 그 사이 아파트로 들어온 사람은 없었고요. 그렇단 말은 베란다나 창문으로 들어왔다는 건데 저희 집은 19층이에요. 이처럼 일반인인 의뢰자는 하피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잘 모르지만 귀신이라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왜 하피는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지르고 다니는지 H특파원을 통해 자세한 설명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장에 나와 있는 특파원 H입니다. 현재 사일런스 하피는 어떻게 되었나요? 네, 다행히도 이번 등장 귀신 역시 잘 승천시켰습니다. 승천시켰다고요? 그럼 사연기였던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사일런스 하피는 알고 보니 슬픈 사연을 가지고 있는 사연기였습니다. 생전 하피는 아픈 딸이 있는 엄마였습니다만 그 딸의 병이 워낙 불치병이었기에 회복하지 못하고 죽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딸이 죽기 전 웃는 엄마의 얼굴이 예쁘다라는 이야기와 선물인 오르골을 전하지 못한 원한이 남아 사일런스 하피라는 귀신의 모습이 되어 우는 아이들을 찾아다녔던 것 같습니다. 아, 정말 안타깝고 슬픈 사연을 가진 사연기였군요. 네, 사연은 슬펐지만 그 슬픈 사연만큼 원한이 커서 매우 강력한 귀신이었습니다. 흡혈괴수인 추파카브라를 상대로 엄청난 힘을 보여줬습니다. 추파카브라가 하피를 제압하지 못하면 어쩌나 하는 우려도 있었는데요. 다행히 제압에 성공했습니다. 추파카브라와 하피의 대결 장면, 영상을 입수했는데요. 한번 보시죠. 와, 정말 H특파원의 말대로 놀라운 전투였네요. 한 가지 중요한 정보가 더 있습니다. 사일런스 하피가 승천하기 전 별빛 초등학교에 아주 강력한 기운을 가진 존재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는데요. 별빛 초에 강력한 기운을 가진 존재가 있다고요? 네,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어떤 존재의 공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최근 사토룡이라는 존재에 대해 신비아파트 팬들이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들은 바 있는데 혹시 그것일지도 모르겠군요. 네, 사토룡에 대해서도 조사 중에 있으니 추후에 뉴스를 통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도 현장 보고 잘 들었습니다. 다음 주를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 발, 두 발, 세 발 느는 SBA 뉴스의 신비였습니다.